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QR코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을 실행합니다. 자, 그 다음 화면 아래쪽에서 업데이트를 터치합니다. 자, 또그 다음에 아래쪽 중앙 왼쪽에서 이 표시를 터치합니다. 자, 카메라가 켜지면 QR코드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면 동영상 주소가 카메라에 뜹니다. 동영상 주소를 터치합니다. 화면을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이 표시를 터치합니다. 보고 계시는 동영상 강좌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이 표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. 아래쪽에 관련된 영상들이 나타납니다. 이번에는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QR코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앱을 먼저 실행합니다. 저 화면 아래쪽에 녹색 동그란 단추를 터치합니다. 왼쪽 아래 보시면 렌즈가 있습니다. 렌즈를 터치합니다. 카메라가 켜지면 QR코드를 잘 읽을 수 있게끔 카메라 위치를 조정합니다. 화면 상단에 유튜브 주소가 뜨면 터치합니다. 동영상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. 이번에는 기본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기능은 스마트폰마다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카메라를 켭니다. QR코드가 잘 보이게끔 위치를 조절하면 화면에 세부 정보 보기 또는 다른 표시가 뜹니다. 터치를 해봅니다. 화면 아래쪽에 URL 열기를 터치합니다. 동영상으로 연결됐습니다.